여보, 앞으로 생활비 어떻게 할지 계획 좀 세워봤어? 우리 한 달 고정 지출 비용이랑 각종 고시서 내는 거, 카드값 다 따져서 정리해봤는데 이거 한번 볼래? 어머,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어디 더 줄일 데 없나? 이것도 줄이고 줄여서 만든 거야. 수입이 예전하고 비슷하면 좀 나을 텐데 아무래도 당신이 육아휴직하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만만치가 않네. 애기 맡길 데 없어서 복직은 어려울 것 같고 정말 걱정이다. 앞으로 이제 우리 어떡하지? 그리고 애기가 생기니까 사야 될 물건들이 정말 많다. 휴. 맞아. 기저귀 값이랑 분유값 진짜 장난 아니야.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마트 한번 가면 돈이 쑥쑥 나가는 게 느껴져. 애기한테 쓰는 건 아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 우리한테 들어가는 걸 아낄지언정 아기 거는 안 되지. 왜 다들 결혼 전에 이런 조언들은 안 해주고 쓸데없는 조언들만 해주는 걸까?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아끼고 살아야겠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낄 거 생각났어. 당신 용돈, 그거부터 줄여보자. 뭐? 여보, 자기 용돈부터 줄이면 되지 않겠어? 왜? 우리 애기 생각하면서 더 아껴봐야지. 안 돼? 나도 줄일게.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 와, 아니 두 분이 실제 부부라서 그런지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실지 약간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지금 장기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신 예쁜 아들을 얼마 전에 얻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시라고 합니다. 아이가 생기시면서 고민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자, 원동현 전문가님, 어떤 고민 내용인지 살펴봐 주세요. 네. 네, 오늘의 사연자님께서는 인천에 사는 31세 직장인이시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바로 취직을 하셔서 올해로 사회생활 하신 지 5년 차가 되셨어요. 네. 오랫동안 연애를 하시던 그런 아내분과 결혼을 하셔서 직장생활 2년 만에 결혼에 골인을 하셨고 지금 결혼하고 난 뒤에 1년 반 정도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지금은 현재 슬하의 아들 하나를 둔 상태이십니다. 근데 결혼은 진짜 결혼 자체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생기면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분도 딱 그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입이 전보다 확연히 줄게 되잖아요. 반면에 아이와 관련된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가계부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돈이 그냥 술술술술 나간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두 분이 공감, 공감. 동감, 동감. 그렇죠,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얘기일 것 같은데 자, 이분들의 고민거리를 저희가 들어보기 전에 현재 가계부 상황부터 짚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네. 가계부표를 한번 점검해 드리면은 여기 한번 표를 보시기면은 수입은 사연자님 급여 340만 원에 배우자분 육아휴직 수당 70만 원 그리고 지출은 38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미파악된 지출이 3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네. 고정 지출로 들어가는 비용이 보장선 보험료가 70만 원, 주택 대출 상환 금액이 30만 원, 공과금이 20만 원, 자동차 할부금이 25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15만 원, 은행 저축이 50만 원에 주택청약 10만 원까지 고정지출로 합계 240만 원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동지출로는 식비가 50만 원에 육아비용이 30만 원, 그리고 아내와 남편분 용돈이 각각 30만 원씩 해서 합계 변동지출금이 약 14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30대 외벌이 직장인의 평범한 가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노지은 전문가님,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분들의 가계부는 대체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네. 조만간 가계 경제에 타격을 크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강주영 MC께서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글쎄요, 뭐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모르기도 하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복직을 할지 말지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맞췄다. 네, 중요한 점을 잘 네. 짚어주셨는데요. 역시 명 MC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명 MC. 네, 감사합니다. 제가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로 벌써 몇 개월째 함께하고 있잖아요. 으쓱으쓱. 네, 현재 사연자님 부부의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주는 육아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복직 시기에 맞춰서 이제 일을 그만두실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이어나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진 상태이십니다. 네. 따라서 복직 타이밍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가계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미리 예정하고 계시니까 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사연자님 지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보험료입니다. 월 7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신 건데 꽤 큰 금액이잖아요. 네. 3인 가족 모두를 포함한 금액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70만 원은 사연자님과 아내분 그리고 자녀분의 보험료까지 다 포함한 금액인데요. 사연자님과 아내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서 각 30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요. 자녀분 앞으로는 1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70만 원은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원동현 전문가님 어떠세요? 70만 원이면은 3인 가족의 보험료는 적당한 편인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 하나가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내는 게 적절한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적정 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금융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적정 보험료는 가구 소득의 10에서 15% 정도로 맞춰주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하나의 이제 조사일 뿐인 거고 그 적정 보험료는 본인의 가계부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보장 내용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잘 준비를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적정 보험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많이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준비하고 계신 보장성 보험들이 대부분 환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환급금이 높게 나오는 보험들은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게 마련인데요. 소득이 높으시면 문제가 딱히 되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보험료를 유지하시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제가 딱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과연 두 분은 어떻게 보장 플랜을 세웠을지 저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에서 좀 속 시원하게 실제 보장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비밀인데 네. 예를 들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네. 제 앞으로 들어가는 보장성 보험료만 50만 원이 후쩍 넘어갑니다. 사실 제가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해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 보험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 친할아버지와 그리고 작은할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친할머니도 자궁암을 앓으셨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가족력을 고려해서 암 관련된 보장을 좀 더 빵빵하게 들어둔 그런 상태이죠. 저희 집안은 별도로 가족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월 35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어디 하나쯤은 아프거나 다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남일 같지 않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든든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접하시다 보니까 이게 보장이 진짜 넓게 잡으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분은 두 분의 보장성 보험료를 80만 원 합쳐서 80만 원 내고 계신 거잖아요. 더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만 밝혀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가족력이 있는데요. 아니면 내 주변에서 그런 거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적정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희 사연자님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가족력이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대체 뭐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을지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가족력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꼭 준비해 드리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실손의료비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하. 요즘은 실손의료비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들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외에도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3대 질환에서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3대 질환은 암, 뇌, 심장 관련된 질환들입니다. 저한테 간혹 이런 것들을 왜 준비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 3대 질환은 단순히 발병률이 높거나 사망률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회복에 오래 걸리는 만큼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이것은 즉 가계의 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과 시간을 아끼고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용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꼭 이 3대 질환에 대한 진단금과 수술금을 준비해드리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암보장을 준비하실 때는 일반암을 더불어서 유사암 한도도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갑상선암이 이 유사암에 속하고 있어요. 네. 보통 일반암의 10% 정도를 유사암으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3천만 원 정도의 암진단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갑상선암에 걸렸을 때는 그거의 10%인 30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갑상선암 발병률이 여성분뿐만 아니고 남성분들까지도 네. 이렇게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암을 늘리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암보험은 보통 암수술비나 입원비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많이 준비를 잘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즘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항암치료만으로도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입원비, 입원하지 않고도 통원치료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옛날에는 이제 수술비, 입원비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항암치료, 표적항암치료, 그리고 통원일단까지도 준비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가 많이 증가해서 이와 관련한 진단비나 수술비도 인기가 참 많아졌는데요. 꼭 증권을 살펴보시면서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특약으로 좀 추가를 하거나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결론적으로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백화점 가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주워 담는 건 좋지만 내가 이거 내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마느냐도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면서 나에게 맞는 특약까지 다 챙겨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가계의 적정 보험료수는 본인 소득의 10에서 15%를 넘지 않도록 잡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보험은 가입보다는 유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무리하게 보장을 늘리려고 처음부터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준비하시면서 내 소득에 맞춰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걸 무리해서 유지를 하다가 막판에 이제 필요한 타이밍에 유지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한 푼도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의 20%가 넘게 보험료를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처럼 소득의 10%로 계산을 해서 한 40만 원 정도로 감액하는 플랜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바뀐 보험료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변경 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합쳐서 15만 원씩 가지고 계셨던 사연자님의 보험이 변경 후에는 생명보험 5만 원과 손해보험 13만 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이것은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그리고 표준형 보험을 해지환급 일부 지급형으로 바꿔드렸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변경을 해드렸고요. 네.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태아보험에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불필요한 갱신년 특약들과 적립금을 좀 삭제해가지고 일부 담보가 조정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닌 소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환급금의 비중을 줄이고 전체적인 보험료를 또 같이 줄여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기존의 보장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보험료는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보험료를 생각보다 좀 꽤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다 싶으시다면 환급금이 좀 비중이 많은 건 아닌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이 가정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비는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이제 그나마 지금은 수당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복귀를 할지 말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할지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계부 운영은 지금보다 분명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연기를 해주셨을 때 사연자 부부의 사연을 봤을 때 서로의 용돈을 줄이자라고 하셨는데 대체 어느 부분에서 줄여야 할지 이건 진짜 고민이 되긴 하네요. 네. 이게 진짜 고민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두 부부분의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과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사실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로 발생하는 지출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만큼 본인들의 용돈을 조금씩 줄이는 게 어떨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